안녕하세요. 몽키 테니스입니다. 자, 몽키를 잡아라. 네,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네. 자, 오늘 몽키를 잡을 사냥꾼은 누군지 한번 보시죠. 몽키 잡으러 왔습니다. 화이팅! 저는 한 8년 됐습니다. 저는 한 15년 됐습니다. 저는 전국시민부 4년 입사입니다. 저는 한 5년 전만 해도 전국시민부 한 5회 정도, 오픈부 한 1회 정도 이렇게 입상했습니다. 우리 레드몽키하고 제일 젊은 화이트몽키 이 두 분을 잡고 싶습니다. 여지껏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보자. 쏟아부을 수 있는 건 다 한번 쏟아넣어보자.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배운 걸 갖다가 한 방에 쏟아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 화이팅! 자, 오늘 몽키를 잡을 사냥꾼 우리 정용상 선수님과 강도욱 선수님이십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강도욱 선수님. 네. 네, 저와의 굉장히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네. 테니스를 저한테 처음 배우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저희 또 대구를 또 대표하는 하나로 TC라는 클럽의 또 회장님을 맡고 계세요. 네. 특히 뭐 우리 멤버팀 몽키 테니스 우리 컨텐츠 안에서 저희 동호인분들이 많이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 동호인분들 전부 대부분 다 이 하나로 TC 소속이라고 네. 아시면 됩니다. 대장이시네요. 네, 대장이죠. 네, 근데 왜 이제 출연하셨어요? 저희 몽키 테니스에. 뭐 실력이 좀 미천하는 바람에 이제 좀 불러주시네요. 그리고 또 전 박호진하고 좀 뭐 좋은 인연이 아니고 늘 악연이라서 이제 불러주시는 모양입니다. 서로 모자 모자 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저희 몽키를 잡아라의 그 상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네. 뭐 얼핏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또 형편도 좀 어렵고 해서 사냥해서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1회에 그 우리 김영우 선수와 정재필 선수도 레드몽키와 화이트몽키를 선택했는데 두 분은 왜 또 레드몽키와 화이트몽키를 선택하셨나요? 아, 예. 저는 테니스 입문할 때 예. 포핸드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유튜브를 보는 중에 레드몽키님을 처음에 접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레드몽키님 또 샤프 하시고 네. 우리 또 화이트몽키님은 젊고 네. 일단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낫죠? 네, 또 당연하죠. 그렇게 고생하신다. 정용상 선수님은 네, 예. 원래 주종목이 테니스가 아니죠? 맞습니다. 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씨름이라 그래, 씨름. 씨름왕 출신이에요. 네.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몽키를 잡아라. 게임을 하러 가셔야죠. 네. 도전! 1편에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아이고, 이거 간판을 내려야 되나. 이게 지도자 동호인이지만, 저희 몽키들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 부담을 좀 가집니다. 맞습니다. 예, 예. 도전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가지죠. 너무 가졌어. 너무 가져버렸죠. 네. 너무 과하게 네, 가져버렸죠. 네, 너무. 하죠. 본인 몸 풀리니까 바로 하죠. 그렇죠? 네, 네. 본인 몸 풀리면 하자 그럽니다. 회장님의 그게 있네요. 아, 예. 회장님이고 고모님이거든요. 아. 예, 같은 클럽에. 그리고 회장님 파트너가 그 대구 동호인 테니스가 아니고 씨름 협회 회장이죠. 아, 회장입니까? 예, 예. 회장 그, 관두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전국 생활 씨름 대회에서 황소를 타는 분입니다. 아. 예, 예. 그 아직 그 네이버에 보면은 정용상 치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것도 검색해야 되나요, 저희가? 예. 그래서 아, 그런 거 해야 돼요? 네? 해야 돼. 우리가 테니스도 지금 찾기 힘든데 씨름왕까지 뒤져야 돼. 그만큼 씨름으로 날릴 분인데 테니스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시작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부터 또 써버렸네요. 오오오오오아다 갔습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야. 회장님 서브가 상당히 좋아요. 좋아요. 서브 좋아요. 바로 멘탈 깨지는 소리 들리죠. 바로 폴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소리. 나이스 서브.
아, 네트 타단에 박았나 중단에 박았네요. 오늘 대동기님한테 배운 대로 모든 걸 다 쏟아서 최선을 다하신다 하셨는데 쏟을 게 없죠. 더블 볼 때 발리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나이스. 야, 서브. 어, 네, 서브. 오. 바람을 타고 넘어왔어요. 바람 타고 넘어왔어요. 바람의 전술인가요? TV의 사랑을 신고 후속편 바람의 내 공을 신고 바람의 내 서브를 신고 아 서브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하 빨라요. 이게 자료가 평생 남기 때문에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 평생 남는 거기 때문에 아 어깨 힘도 많이 들어가요. 욕심이 부담스럽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서로 한 개씩 사이좋게 네, 사이좋게 같은 게라 했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특이하지만 이리 왔다 쟤 이리 왔다 쟤 왔다 양쪽으로 쭉쭉 째지죠. 네. 그 원래 평소에 잘하던 백발이 그대로 끄는 거 되는데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죠. 네, 긴장 좀 되네요. 우리 아, 몸 아플 때 첫 번째 할 거야. 우리 강동 선수님은 벌써 지금 힘들어요. 오, 나이스 발리. 빅살이 기가 많았죠. 예. 제가 목입니다. 이번 기회 누가 알겠나요? 정석 빼곤 다 가르치죠 저는. 아 서버 좋아요. 오 나이스 발리. 오 나이스 발리. 야 저 스매시 쳐야 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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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이거 뭔가요, 이거? 아까 그 사람 맞나요, 이거? 아까 그 화이트 몽키. 이거 베이지 몽키 아닌가요, 이거? 야, 나이스. 나이스 커버, 나이스 커버. 펜스도 굉장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 몸이 저 날아다니나요, 저게? 여기서 보면 본인이 날았다 생각하는데 카메라로 보면 또 안 날아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자리에서 계속 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좋아요. 이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자들이 아! 그래 그 알면은 포인트 딴 게 없네요. 야, 방금 저 매너 보셨나요? 네트 맞추고 주먹질 하는 거 보셨나요? 아, 아깝습니다. 뭐 저 원래 정용호 스매싱이 주특입니다. 그렇을 때 여기서 또 스매싱이 안 되네요. 아, 튕겼어요. 아, 우리 화이트 몽키 1편에 모셨던 공을 2편에 작심하고 그냥 막 쳐버리고 있어요. 네, 저렇게 또 기분 낼 때 내야죠. 네, 아까 못 냈으니까. 따! 야, 그 잘하는 빼 빨리. 야, 이거 게임 들어올게. 아깝습니다. 아까 그 철벽 커버 발리만 그 포인트만 땄어도 지금 아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 조금 안 좋나요? 네, 넘어간 것 같은데. 처음에 몸 풀리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예. 네. 뭐든지 먼저 만든 매가 낫습니다. 네. 네, 오늘 최선을 다해가. 네, 끝까지 해야죠. 네,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네, 지금 0대3이지 않습니까? 네. 세 게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열심히. 또 우리 데드몬키님 이름을 걸고. 아니, 제 이름 걸지 마세요. 제 이름 왜, 제까지 왜 피해가 또 가나요? 혼자 본인 이름만 거시고. 예. 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와, 안 되노. 자, 힘 한번 내고 오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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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대 3. 3대0. 야, 서브가 다른 사람 서브가 됐어요. 긴장감이 좀 풀린 거죠. 예. 예, 이렇게 좀. 아, 됐어. 됐어. 하여튼 보니까 확실히 표정이 편안해졌네요. 첫 번째 게임 같은. 근데 어프로치가 너무 약했어요. 네, 어프로치가 너무 약했어요. 저런 어프로치는 네, 좀 때릴 줄 아는 지도자들한테는 먹잇감이죠, 먹잇감. 오! 맛있어 보. 오! 오! 파이팅! 오, 수고. 나이스, 나이스, 빨리. 오, 나이스, 빨리. 오, 나이스, 빨리. 나이스. 아. 보통 지금 이제 이 우리 1편에 이은 저 분들이 우리 김용호 선수, 정재필 선수가 했던 그 게임이 워낙 타이트하게 그렇지만 타이트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동호인의 이런 나이가 들어가지고 테니스를 배우고 이렇게 이 게임을 테니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도인의 이 수준이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준도 엄청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보통 여기 테니스 전체 인구로 동호인 인구로 따졌을 때 이분들 상위 20%?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상위 20%. 오! 어디? 우리 앞서 이제 했던 김용호, 정재필 그런 분들은 이제 상위 한 5%. 예, 네, 5% 안. 김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상위 한 1% 정도 되겠죠. 대구에서도 몇 명이 없습니다. 대구에서도. 근데, 이런, 여기 뭐, 보여지는, 이런 영상에 보여지는 거는 좀 미숙하고 이래도, 또 같은 동호회끼리 있는 그런, 단체에서는, 엄청난 오호. 수준입니다. 오호.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이제 좀 템포가 이제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끝날 때 나드니까. 항상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집에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 네. 여기 스플릿 스텝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이제 적응했어요. 제가 적응 훈련을 제가 여기 오늘 촬영한다고 어제부터 시켰거든요. 어제부터 우리 또 저 가리키는 또 선수들 또 데려놓고 좀 박아 좀 몸쪽으로 박아줘라. 안 그러면 내일 정신 못 차린다. 연습 많이 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바게트. 그렇지. 저 스매싱 해야 되는데. 스매싱 해야 되지. 스매싱 해야 되는데. 공을 너무 낮췄어요. 네,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 동호인들은 전부 저리 치면 안 올라오는데 지도자들은 올라오던데. 오, 야, 서브 정말 좋았는데. 밀려나갔죠. 야, 여기서 끝까지 지지 않겠다 이거죠. 예, 네. 너 밀리지 않았냐? 내 서브에. 아, 맞습니다.
한게임을 딸 수 있는 저의 기회. 평생 남는 자료. 아, 이래서. 그게. 계적이, 계적 자체가 동원력을 달라가지고 타점이 좀 어려워요. 위에서 밑으로 꽂히죠? 예. 네. 네. 보통 동원들 아무리 빨리 쳐도 네트 선상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붙어오는데, 네. 박찬호 코치는 위에서 밑으로 꽂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타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네. 핑계는 항상 있죠. 네. 한 게임만 따자. 안 그래? 한 게임도 못하면 도전의 기회가 없습니다. 네. 오! 한 개만 따자! 자, 몸 풀리게 되면 항상 집에 가고 있는 길이다. 네. 항상 집에 가면서 이런 소리를 하죠. 아,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다 누구나 하는 얘기. 아, 집에 가고 있고. 아, 집에 갑니다. 넘겼죠? 오, 오, 됐습니다. 야! 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저희 몽키를 잡아라 도전자이신 두 선수에게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얼굴이 곱상해서 곰도 곱상할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고 이 바닥 겸손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하고 선수 출신들하고 게임을 해보니까 이 공의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던가요? 이 밀려오는 공 힘이라든가 궤적이라든가, 네. 이런 게 동호인들보다는 템포로 이야기하면 한 배로 더 빠릅니다. 이게 나름 발을 많이 움직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을 따라가는 게 좀 늦습니다. 처음에 좀 긴장하셨죠? 첫 게임 한 세 번째 게임 할까지 하실 때. 긴장이라기보다도 실력이라고 봐야 되겠지. 긴장도 좀 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뛰었는데 진짜 겸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영환 선수님은, 네. 네, 오늘 또 소감 한번 해주시죠. 심리적으로, 네. 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선수라고 딱 생각하고, 우리가 한 수 밀린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쉬운 공도 힘이 들어가고, 팽방한 골도 아웃하고, 퍼내고, 그런 점에서 역시 아직 이런 게 실력이 부족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우 선수와 정재필 선수가 저희랑 타이브레이크 하는 거 보고 조금 자신감을 얻으셨었죠, 사실은. 예, 그때는 조금 우리 저 화이트 몽기님을 굉장히 믿었는데 서브하고 들어오는 게 영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테니스 입문하면서 이 레드몽키님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염소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뭐 그런 인연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만 핸섬했지 공은 이번 게임에 굉장히 좀 매서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또 몽키를 잡아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